자, 이번에는 돈이 되는 이야기에 들여다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자,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중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또 뵙네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이 되는 이야기를 들여다볼까요? 사실 굉장히 좀 증시가 어지럽긴 한데 여기에서 네. 지금 반려동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반려동물 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반려동물과 네. 관련된 투자 포인트. 소장님은 뭐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나 키우시나요? 직접 키우지는 않고요. 본집 그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강아지를 보니까 신선하게 그 게리아스를 좀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게리아스가 뭐죠? 그 메리아스가 있는데 BYC에서 만든 이제 그 아, 멍멍이용 그 메리아스 강아지가 딱 보시면, 있는 네 그렇게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뭔가 우리가 반려동물들에게 사주고 먹이고 하는 것들의 소비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겠는데 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장님도 본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주변에도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진짜 깜짝 놀랐던 것이 국내 네.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1,500만이요? 네. 이 정도면은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을 그쵸.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해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602만 그 가구에서 10년 전인 그 2012년 당시 때 364만 가구 정도였는데 네. 이게 지금 65%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반려견과 반려묘를 합친 그 개체수도 같은 기간에 그 556만 마리에서 지금 799만 마리로 43% 증가를 했다라는 네. 소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한국 농촌 그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반려동물 그 시장 규모가 그 1조 9천억 원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이번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 지난해 그 반려동물 그 연간 그 산업 규모가 8조 원 수준이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 지금 성장 중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글로벌 시장 대비에 1.6%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산업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국내에서는 내수 시장을 중심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하면은 산업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많이 뭐 산업이 성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글로벌 시장에 비하면 아직은 조금 미약한 수준인데 그러면 실제로 전 세계적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의 추세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럼 뭔가 수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 창출, 돈을 버는 그런 규모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나요? 네, 생각보다 규모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2022년 글로벌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2,834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쵸. 같고 전망을 보자면은 2027년 때는 3,953억 달러 정도 수준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좀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러게요.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32년 때 5천억 달러 이상 전망이 되면은 굉장히 시장 수요가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여기에서 아쉬운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뭐 펫푸드에 대한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많이 커지면서 16년 당시에는 1,3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1억 4,900만 달러 급증은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도 했지만은 결국 수입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 수입을 하면서 지난해 그 펫푸드 무역이 1억 9,800만 달러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아직까지는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해서 들어오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그 산업 정착을 위해서도 대규모 좀 대대적으로 좀 준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은 뭐 수입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또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지난 9월입니다. 지난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반려동물 연관 산업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좀 내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펫푸드, 펫 헬스케어, 펫 서비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펫테크 4대 중심을 4대 주력 사업으로 좀 성장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맞춤형 육성 전략을 펼친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펫푸드의 경우에는 가축용 사료 등을 좀 구분을 하면서 결국은 특화 제도를 내년까지 좀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한 신제품에 대한 개발을 촉진을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펫테크의 경우에는 동물등록 데이터 하반기 공개 그리고 AI와 좀 기술과 연관된 점을 좀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펫서비스의 경우에는 내년 4월부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력 시장에 따른 결국은 의료 인력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확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좀 이게 정부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고 펫 헬스케어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펫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 100여 개의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 등을 좀 면제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펫 헬스케어 쪽은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펫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펫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서 농식품부와 금융위가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마련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면서 결국은 대중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이면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펫보험이라고 해서 워낙 또 반려동물을 치료하거나 건강관리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 상품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반려동물 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또 파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럼 말씀해 주신 정부 정책의 4대 주력 산업, 이 중에서 저희가 그럼 투자 포인트로 좀 더 포커스 해볼 만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펫과 관련된 포커스를 잡기는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심지어는 주가가 그렇게 재밌게 흘러가는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펫푸드를 맨 처음에 좀 포커스를 드릴 수 있는 게 전 세계 연관 산업 시장이 32.8%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펫푸드가. 근데 이제 2027년까지 펫푸드 수출을 정부에서도 5억 달러를 새로운 목표로 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펫푸드 시장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림지주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하림지주의 경우에는 자회사에 하림 펫푸드가 있습니다. 하림 펫푸드가 있고 이 하림 펫푸드를 통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9억 그리고 전년 대비 233%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펫푸드 쪽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상홀딩스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자회사 대상라이프 설립 후에 이제 펫 시장에 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무원은 좀 의외이긴 한데 풀무원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굉장히 좀 펫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슈가 있었고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 론칭 후에 지금 기능성 사료와 간식을 좀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원 F&B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식품회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펫푸드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종목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하림지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SG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던 이슈가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슈를 통해서 지금 좀 약간의 약보합 상태로 계속 좀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그 이슈가 조금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때는 다시 좀 재차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펫푸드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리스트를 좀 참고를 하고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다만 이게 이슈가 굉장히 좀 길어지려고 하면은 성장이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 펫푸드와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을 몇 개 체크해 봤는데 SG 사태 때 또 연관됐던 그런 하림 지주도 좀 있네요. 근데 수급이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추세는 좀 길게 보고 긴 안목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뭐 4대 주력 산업에서 다른 분야들 좀 볼까요? 페테크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 페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통신사 쪽이 굉장히 좀 많이 그 활발하게 활동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별로도 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SK텔레콤의 경우에는 AI 기반 그 영상 진단 서비스 엑스칼리버라는 것을 좀 냈고요. 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MRI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 멤버십 팩케어 서비스가 있었고 심지어는 MBTI 분석을 하는데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반려견도 MBTI요? 네, 그렇죠. 네, 그 MBTI를 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는 반려동물도 결국은 그냥 일반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뛰어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의 경우에는 그 반려견 그 웨이러블 기기에 그리고 자동 급식기 등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광고에서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LG유 플러스 경우에도 이제 반려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통신사가 그래도 좀 페테크 쪽에는 굉장히 좀 앞서고 있지 않나라고 그러게요.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펫 보험 쪽에서도 지금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아마 그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본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당시 때는 펫 보험이 좀 없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저도 이제 펫 보험에 대해서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치료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쵸. 비싼데 이게 지금 펫 보험에 관련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는 뭐 카카오페이도 있기는 했지만은 카카오페이보다는 최근에 이러한 간담회를 참여를 했고 국내 펫 보험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메리츠화재 근데 지금은 이제 메리츠화재가 결국은 이제 합병이 됐죠. 그쵸.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금융주의 특징상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에는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러한 펫보험, 펫테크도 있기는 하지만은 특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BYC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BYC의 경우에는 그 주가가 가격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만 원대가 넘는데 40만 원대가 넘는데 네.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유통 주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접근을 하기에는 좀 매우 어렵지만은 그래도 시장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살아날 수 있는 포인트가 반려견 기능성 의류 제품 확대를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게리아스 2종을 좀 출시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인기를 굉장히 좀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게리아스가 그 지난 5월에 박람회에서 게리아스 매출이 전년 대비 120% 성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BYC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반려동물 용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을 이제 늘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도 BYC에 대한 그 이슈는 좀 남아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 주식수가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로서는 접근하기에는 좀 매우 어렵지 않을까. 다만 이러한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주가의 흐름들이나 그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SK텔레콤이나 메리츠 금융지주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펫푸드 쪽에는 이제 풀무원 쪽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에서 저희가 또 힌트를 얻어보고 있는데요. 투자 관련된. 자, 근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테마나 아니면 시장에서 수급이 확 쏠린다거나 네네.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게를 또 갸웃거리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펫 관련된 주제를 가져오긴 했지만은 네. 이게 펫 사업에 대해서도 좀 부가적으로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같이 이게 좀 연계성을 가진 기업들을 좀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아 펫 관련된 전망 산업이 좋으니까 투자하시기보다는 그 본 사업의 좀 본질적인 형태를 체크를 하시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좀 아, 이러한 테마들이 또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구나. 이 관점을 갖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이러한 펫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 관련된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복합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셔서 펫은 좀 약간은 부가적인 테마로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다른 그 같이 이제 복합적인 그 테마로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산업이나 본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실적이나 재무가 좋은 상태인데 거의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이 더 추가될 수 있는 이런 펫 사업을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은 플러스 알파로 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네네. 연관돼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예. 완전 예, 맞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오늘 반려동물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또 투자 전략 포인트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